안녕하세요. 제네시스를 알려주는 남자 제알라미입니다. 제네시스 GV 80에 대한 스케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하반기에 출시될 제네시스 GV 80 정보인데요, 이제 곧 출시일이 다가오게 되었네요. 이러한 모든 정보는 제네시스 SUV 클럽인 GV 80 카페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현 시점에서 제네시스 GV 80에 대한 스케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곳에서 제네시스 SUV GV 80은 테스트카 두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정식적인 명칭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GV 80은 프로토타입 테스트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1 전 단계인 프로토타입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P1은 과연 무엇이냐? 앞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테스트 진행 순서는 프로토 테스트, P1, P1, P2, T2가 있습니다. 프로토 테스트는 가장 초기에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P1은 양산 계획을 시작으로 진행함이 있어 연구소에서 각 부품을 받아 조립을 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여 큰 문제가 없다면 T1, 실제 양산 라인에 조립을 하여 테스트를 합니다. 이것이 끝나면 P2를 하는데요. P2 또한 연구소에서 조립을 하게 되고요. 그 연구소에서 조립한 테스트의 결과를 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을 시 최종 T2 양산 라인 조립을 테스트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P1, T1, P2, T2가 순서대로 진행이 되면 최종적으로 양산이 되는데요. 이 모든 양산은 제네시스 GV80은 울산 현대자동차 2 공장에서 생산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울산 공장에서는 일부 라인 공사가 진행이 되었었고요. 최종 라인 공사 마무리는 5월 말에서 6월 초쯤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네시스의 스케줄은 제가 보았을 때 P1은 6월, T1은 7월, P2는 8월, T2는 9월로 보여집니다. 현재 자동차 업체 측에서 연구소에 각 부품들이 5월 중순 부품들이 전달이 된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5월 말부터 P1에 조립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최근에 보여진 것은 프로토 차량이라고 볼 수 있었고요. 6월 중순부터 볼 수 있는 차량들은 P1의 테스트 차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P1의 조립 시작은 연구소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네시스 GV80을 기다리는 우리는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제네시스 GV80 P1의 제작 수량은 200대 중후반에서 100대 중후반으로 수량이 바뀐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연구소에서의 조립이 수량이 정해져 있으니 P2가 넘어가기 전 울산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구체적으로 조립, 이 테스트를 할 때 더 늘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큰 이슈가 되었던 GV80으로 인해 제네시스 GV80이 출시일이 앞당겨지길 조금이나마 기대합니다. 출시일이 다가오는 이 시점 최종적인 스케줄을 알려드렸습니다. 제네시스 GV80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